요즘 그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꿈이 임대업자라 그래요. 임대업자 참. 그만큼 세상의 가치가 희한하죠. 그래서 요즘은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건물주가 하여간 뭐 조물주 위에 있다 그래요. 엊그제 그 형각 스님이라는 분이 한국을 떠나기로 선언을 하고 작별 인사를 선언했죠. 그래서 뭐 다른 종교의 일이지만 무슨 일인가 하고 기사를 좀쭉 봤습니다. 요지는 두 가지인데 한국 불교계에 만연한 잘못된 그 물질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불교 쪽의 그 배타적인 문화. 도무지 외국인들은 조계종의 불자로서 들어갈 수가 없더라 하는 이 구조적인 배타적 문화에 대해서 쭉그 분노를 토로했고, 또 하나는 그 불교가 갖는 이 잘못된 기복주의 물질관에 대해서 아주 일침을 가하는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읽으면서 다른 종교의 이야기지만 우리 기독교는 별다를까 하는지 좀 자책을 스스로 해봤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죄송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마침 고린도후서 본문이 연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연보라는 한자를 나중에 찾아보면 아시겠죠? 연자는 버릴 연자입니다. 버릴 연. 어감이 좀 이상하네요. 네. 버릴 연. 아, 여러분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정작 말하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군요. 예, 또 그럴 수 있어요. 예, 이 연자는 버릴 연자입니다. 그리고 이 보자는 돌보. 그래서 나를 버려서 또는 내 것을 버려서 다른 사람을 도운다, 세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보와 헌금의 개념은 조금 그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두 단어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 8장에서 말하는 연보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연보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시간 범위 안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좀 볼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린다 그랬어요. 이 마게도냐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 연보를 했나요?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5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7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예. 이제 요지는 이렇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금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 원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실하게 나누고 함께하고 가르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1세기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 또 여기뿐만이 아니죠. 뭐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헌금으로 도왔던 적이 있어요. 그 심부름을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헌금을 가지고 가서 전달하는 수고를 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도 발견이 되고 사도행전에서도 발견이 돼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개척한 교회에서 삼일교회가 어려워져가지고 그 개척한 전도한 교회에서 성도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가지고 본 교회를 돕는 것보다 더 놀라운 예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의 도움을 그 자존심 강한 유대인들이 받았던 경우입니다. 이런 구제와 헌금의 이야기를 결국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강조하는가?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스폴촌이 그의 설기집 서문에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헌금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목사의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그만큼 헌금을 가르치는 것은 목사의 직무 중에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1년에 그저 어쩌다가 어떤 시리즈와 또는 성경의 맥락에 따라서 헌금을 한두 번 성경을 근거로 강조할 때는 있어요. 늘 강조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바른 헌금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한 여덟 가지 정도로 빠르게 하나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바른 헌금은 가장 중요한 정신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3절을 좀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뭐하여? 자원하여. 헌금을 잘못 계속 반복하여 강조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숭고한 헌신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원하는 마음을 목사가 빼앗는 격이 됩니다. 물론 교회 살림을 직접 맡아서 감당해야 되는 현장의 책임진 분들은 헌금이 많이 안 나오면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될 거예요. 그거는 그 책임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심정을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그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헌금은 반드시 자원함이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헌금은 강요해서 헌금을 하라 말라 해야 될 성격이 절대 아니에요. 차라리 교회 어떤 재정이 필요하면 돈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힘을 좀 내십시오. 해서 돈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헌금에 관한 영역만은 자원하도록 둬야 됩니다. 그것을 강요하거나 강조해서 이루어지는 헌금은 대단히 왜곡되고 잘못된 동기를 심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 헌금의 가장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는 감사 정신입니다. 여러분, 헌금의 여러 항목이 있죠? 유대 1세기에도 성전 입구에 많게는 10개에서 12개의 헌금함이 쭉 놓여져 있었습니다.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월정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이렇게 헌금함이 쭉 놓여져 있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하는데 다 보이도록 이 구조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과부의 헌금 행위를 또 그 액수를 정확히 말씀하시죠. 두렙돈. 우린 흔히 그 과부의 헌금 행위를 빌미로 헌금을 강요하고 부자들의 호주머니를 더 쥐어짜는 동기의 구절로 그 본문을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본문은 두세 번 말씀을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 두 과부의 두랩돈을 넣은 과부의 헌금 행위를 두드러지게 칭찬하거나 높이기 위해서 설정된 본문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의 기록 방법은 항상 샌드위치 구조에서 봐야 돼요. 그 앞뒤로 붙어있는 문장이 뭐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잘못된 헌금 거둔의 행위에 대해서 고발하는 겁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을 삼가 조심하라. 그리고 이어 등장하는 스토리가 과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마친 후에 제자들과 성전을 빠져나오시면서 제자들이 묻죠. 이 어마어마한 흰 돌로 지어진 찬란한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 AD 70년 그 성전은 무너집니다. 그 성전은 헤롯 성전으로서 굉장히 잘못된 정치적인 동기를 가지고 지어졌던 건물이에요. 이렇게 잘못된 동기는 잘못된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헌금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원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강요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헌금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감사 정신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서 돌아옵니다. 318명의 병력을 끌고 모든 재물과 조카들, 사람들을 다 회복해서 돌아옵니다. 그때 고대 풍습에 따라서 두 왕이 마중을 나오죠. 한 사람은 아시는 대로 멜기세덱이라는 왕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또 한 사람은 소돔 왕이 마중을 나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보자마자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얘기가 뭐죠? 아브라함아, 이것을 내게 붙이신 하나님께 뭐 할지니라? 감사할지니라. 물론 성경에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찬송과 감사는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그 얘기를 하면서 앞에 무슨 수식어를 하나 붙입니까? 로드십이라는 수식어를 하나 붙여요. 로드십. 우리 창세기를 한번 14장 찾아볼까요? 창세기.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11조의 기원이 되는 현장인데 14장을 한번 보십시다. 19절을 보시면 그가 멜기세덱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을 뭐 할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어 있는가 하면 천지의 주재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천지의 주재라는 말은 만물의 주인 로드십을 얘기합니다.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 것인가? 하나님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면 이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을 향한 이 말의 요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여 내 손에 회복되어 돌아오는 사람과 모든 물질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 전쟁의 승리는 내 실력과 병력의 많고 적음에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라. 11조를 율법으로 합니다. 11조 율법 아닙니다. 11조는 가장 근본적인 정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뭡니까? 감사가 가장 중요한 정신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율법을 얘기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소돔 왕입니다. 소돔 왕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물품은 누가 가지라고요?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왜? 야, 네가 목숨 걸고 나가서 네가 싸웠고 네가 승리해서 네가 얻어 돌아온 결과물인데 사람은 돌려보낼지라도 이 물품은 네 거다. 네가 수고하여 얻어낸 결과물 아니냐. 이게 무슨 정신입니까? 이게 바로 율법의 정신이에요. 율법의 생리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여기서 멋진 대답을 꺼내내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방금 이거 누구한테 들었던 얘기죠? 멜기세덱에게 방금 들었던 얘기예요. 말씀은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은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방금 멜기세덱이 깨우쳐줬던 지식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318명밖에 안 되는 집안의 가신을 데리고 나가서 국외 부족이 엉켜 싸우는 전장에서 모든 걸 뺏어서 모든 걸 회복해서 승리를 가지고 돌아오는 놀라운 환영의 자리예요. 얼마나 대단한 환영과 어깨가 으쓱하는 입장이었을까요? 그때 그 부풀은 풍선의 분위기에 바늘 끝으로 바람을 뺐던 분이 멜기세덱입니다. 어이, 어깨 힘 빼. 이 승리는 내가 땀 흘려 내가 싸워 내가 얻은 결과 아니야.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신 거야. 그분이 주인이셔. 천지의 주재. 이걸 우리는 영어로 로드십이라고 하죠. 그때야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처음으로 뭘 드립니까? 11조를 드립니다. 11조는 말 그대로 산술학적인 개념으로는 10분의 1로 이해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11조라는 말 속에 담긴 진짜 어휘는 열의 첫 것을 얘기합니다. 첫 것. 첫 것이라는 것은 10분의 1이라는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고 나머지 전체의 대표라는 수입니다. 1, 맏것. 우리 창세기 강의할 때도 들었죠? 첫 것. 모든 것의 대표요. 모든 것을 대신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첫 것은 순서상 맨 앞이라는 말도 아니고 10분의 1이라는 산술학적인 의미도 아니에요. 첫 것은 말 그대로 나머지를 대표하는. 그래서 애굽의 장자가 죽었을 때에 애굽 전체가 사실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첫 것의 상징은 결국 누굴까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이에요. 이 11조 속에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림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율법 차원에서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첫째는 감사정신이요. 두 번째는 구속받은 백성의 고백이 11조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날 뭐 일각에서는 11조 뭐 폐지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도 있는데 거기에 귀 기울일 필요 없어요. 11조는 그리스도의 구속이 감춰져 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며 그 가장 중요한 뿌리 정신은 감사 정신이에요. 율법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믿습니까? 자, 세 번째, 이 헌금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희생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개념이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 오늘 본문 3절을 보실까요?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뭐하도록? 진하도록. 자, 앞을 보세요. 첫째, 헌금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깊은 뿌리입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동시에 그 속에는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한 마음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과 더불어 헌금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은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희생하는 마음일까요? 자, 내가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아까 연자가 무슨 연자라고 그랬어요? 버릴 연자라고 그랬어요.
내 것을 잘라내고 내 것을 버림으로써 다른 사람을 세우고 돕는 겁니다. 이것을 8장 9절에서 멋지게 설명을 했어요. 9절만 한번 우리 형제들이 같이 읽어볼까요? 9절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정신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은 백성이 가져야 될 삶의 스타일에 대한 태도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라서 내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하는 마음 없이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만 헌금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글을 쓰는 겁니다. 힘에 지나도록.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어느 가운데에서 헌금을 했다고요? 극한 환난과 강한 속에서 헌금을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들도 보면 극심한 환난 가운데 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 주머니가 넉넉하다고 되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 것을 잘라내는 희생정신 없이는 헌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헌금을 가장 이런 차원에서 잘하는 성도들이 사실은 한국 성도들이에요. 외국 사람들에게 교회를 짓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집 팔았다 논 팔았다 하면 이해를 못해요. 정신들이 나갔나 그러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선배들은 아무것도 없는 한국교회 벌판에다가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담을 세우고 지붕을 씌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3.1교회가 지금 잠시의 시련은 있었지만 이나마 이렇게 감사한 열매가 있는 것은 당대 목사들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저 A관 예배당에서 오랜 세월 눈물에 씨를 뿌렸던 성도들이 반드시 있었어요. 그 뿌리의 역사를 보이지 않는 가치를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절묘하고 오묘해요. 어떤 사람이 맡은 역할은 계속 씨만 뿌리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꽃도 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줄기가 자라는 것도 보지 못해요. 열매 만날 수도 없어요. 계속 씨만 뿌리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온 사람은 열매를 거둬요. 그럼 그 사람 혼자 자란 겁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부흥의 현장을 가만히 역사의 맥락과 뿌리를 통해서 보면 반드시 3.1교회는 교회가 정말 변변한 규모 없이 그렁저렁 지날 때 누군가 눈물로 씨를 뿌렸던 선배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안 합니까? 그거 인정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뭐 청년 비율이 아직도 많은 교회지만 특별히 이 장년들의 헌신은 참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사실입니다. 이거 다른 교회에서는 난리가 난 상황들이 제가 볼 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3.1교회는 와보니까 그게 당연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이 논리에 굉장히 철저해요.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그런 희생과 그런 헌신과 눈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매를 지금 사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옛날에 3일 걸려 신의주에서 부산까지 기차가 달릴 때에도 기관사가 3명이 있었어요. 출발시키는 사람, 중간에 기투요원, 구원투수, 마무리라고 그러죠. 그럼 박수는 제일 나중에 누가 받습니까? 마무리가 받아요. 그럼 마무리 혼자 잘한 거예요?
앞에 선발투수가 안타 안 내주고 점수 안 내주고 잘 던져줬기 때문에 잘 막아줬기 때문에 마무리가 박수를 받는 겁니다. 물론 각자의 역할이 다 소중합니다. 무의미하다는 얘기는 더더욱 아니에요. 그렇듯이 헌금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헌금에는 첫째는 자원하는 마음, 두 번째는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 세 번째는요?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성경을 잘 보십시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풍성한 연보를 어떻게 했다고요? 넘치게 했어요. 넘치게. 자, 이게 뭘까요? 헌금의 관대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헌금할 때 인색함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색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아니한만 못해요. 이 당회는 참 복잡한 많은 일들을 결정해주고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에요. 요즘은 당회가 아주 자주 모입니다. 매주 모입니다. 힘들어요. 네? 난 사이사이 설교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웬만한 문제는 이제 장로님들한테 맡기기도 하는데, 이제 오늘 우리 지난번 레바논에 우리 선교팀들이 다녀왔죠. 그 레바논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레바논은 이 아랍 진영의 유일한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 레바논은 기독교 사적으로도 지금 온 세계 교회가 보호해야 될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국가입니다. 앞으로 무슬림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근데 거기에 시리아 내전이 벌어져서 시리아 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밀려 들어왔어요. 레바논 국경선 너머로 살고자. 그런데 레바논도 뭐 넉넉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들판에. 말 그대로 천막 치고 정말 가장 기본적인 생활만 거의 뭐 생활 생존 수준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관계한 선교사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가장한 이제 복음 전하는데 이제 교회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계획서가 올라왔어요. 총 이제 3만 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건물을 빌리고 임대료가 나가야 되고 또 예배 공간으로 꾸미려면 디자인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거를 결정을 했습니다. 뭐 2만 불을 할 거냐, 절반을 할 거냐 옥신각신하다가 우리 또 장로님 한 분이 해주는 거 그냥 온전히 해주십시다.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에 생각하고 온전히 해주십시다. 그래서 이제 온전히 또 3만 불을 보내기로 그렇게 오늘 방금 결정을 보고 내려왔어요. 모두가 마음이 참 좋아요.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면 우리가 무슨 헌금을 하든 이렇게 인색함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근데 혹시 이제 가끔 그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그 선교사님 좀 수상하다 그러던데요. 뭐 예를 들면 예요 예 또 어디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또 실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좀 뭐 일부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헌금 사고도 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헌금이 가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혹 그 결과가 잘못 쓰여질 수가 있겠죠.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드린 헌신은 하나님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영역은 그냥 맡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본인이 직접 가든가.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영역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네.
물론 이제 사람이 이 땅에서 운영하는 선교도 하나의 운영이다 보니까 가끔씩은 어려움이 생겨요. 불편할 일들이 발생하고. 그게 요즘 한국교회 분위기가 이제는 선교지에 건물 짓고 땅 사는 일은 안 한다. 아주 선언을 해버렸어요. 하도 이런 어려운 일들이, 불편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선교지를 위해서 이게 영적인 전투예요. 계속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의 포문을 열어야 됩니다. 돈만 가는 것이 선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다섯 번째로 고린도후서 9장 5절을 보십시다. 9장 5절. 자매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5절 다 같이 시작. 네. 다섯 번째 뭡니까? 헌금은 반드시 준비해서 해라.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제 요즘은 그런 일이 좀 드물긴 하나 아직도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보고가 돼요. 보통 이제 부흥회를 합니다. 그러면 거의 마지막 날 헌금 작정을 시키는 일들을 꼭 해요. 그러면 이제 사전에 콘티를 짜가지고 분위기를 아주 아리송하게 잡아놓습니다. 구슬픈 BGM을 탁 깔고 그 다음에 거기 전문가 강사가 나오셔서 조명을 싹 어둡게 한 다음에 이제 그 전형적인 또 사용하는 멘트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란 뭡니까? 이러면서 이제 시작하면 조금 뭐 여자고 남자고 할 것 없이 좀 이렇게 이모셔널한 사람들은 마음에 이렇게 은혜가 빨리 올라와요. 소위. 그래서 확 충동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놓인 작정서에다가 1억 적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어휴 내가 미쳤나? 그 뒷감동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헌금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가끔 대형교회 목사들이 보디가드를 데리고 다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직접 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은 물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헌금으로 사고 친 전세 계약금 갖다 내고 집문서 팔아서 내고 근데 그거를 남편한테 의논도 안 하고 부인들이 은혜 받은 충동에 막 사고 치는 거예요. 통장째로 집어넣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나중에 돈이 비니까 추궁을 했겠죠. 이 통장이 왜 이래? 그럼 이제 쭈뼛쭈뼛 하다가 아유 이번에 부흥회 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헌금을 했다고. 그러면 이제 목사 이 XX 죽인다고 이제 남편들이 목사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보디가드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실제 가능한 일이고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추잡스러운 일입니까? 여기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헌금은 계획성 있게 하십시오. 절대 즉흥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고린도전서 16장을 넘겨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6장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는 말은 헌금을 미리미리 계획성 있게 모아두라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가져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큰 기근을 통한 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방 교회들이 지금 연합해서 돕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자, 2절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에 가져가게 한다는 말은 너희가 헌금한 헌금을 내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을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갈 때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보고 헌금하지 않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헌금을 미리 준비하라 그 말이죠. 즉흥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동기로 헌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큰 사고였죠. 부부가 시간 차이로 떠매어 시체가 되어서 나갑니다.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경종을 울리는 아주 엄한 사건이었어요. 자, 이것은 헌금에 대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드리려다가 후에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일부를 감추죠. 그것이 성령님의 지적에 의해서 들통이 납니다. 사도 베드로 앞에 부부가 시간 차이로 시체가 되어서 나갑니다. 작정한 대로 바치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슨 동기로 헌금을 드렸는가? 사도들이 강조했는가? 아니에요. 당시에 교회로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부흥에 따라 몰려드니까 엄청난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순수한 마음으로 이 재정에 헌금의 물꼬를 튼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요셉이라고 불리웠던 바나바입니다. 그러자 그에 대한 칭송이 사람들에 의해서 쫙 쏠렸어요. 몰렸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우리도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니, 암흑의 집사가 5천 했대는데 난 그래도 명색이 저 사람보다는 좀 사는 형편인데 내가 인색하게 할 수 있나? 10원짜리 한 잔으로 더 써야지, 더 내야지. 이런 비교와 또는 경쟁에 근거한 헌금 행위가 전부 잘못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소위 기복주의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축복을 얻기 위한 계약금이나 시드머니가 아니에요. 헌금은 말 그대로 감사정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감사헌금을 제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거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세요. 그것은 감사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신앙의 행위고 태도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동기. 예를 들면 이제 10월 달에 일꾼 선출을 하는데 그걸 의식해서, 그래서 일꾼 선출 전에 한 달 전에는 교육자들에게 신방도 하지 말라 그래요. 또 뭐 금품 수수에 없겠지만은 식사 대접 이런 것도 피차 조심스러워요. 뭐 최근에 김영란법이 통과가 됐죠. 그런데 국회의원들 웃기더군요. 그 김영란법의 원래 취지가 국회의원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 제외 대상이 누굽니까? 국회의원들이에요. 저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법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그 원래 발의했던 분의 원래 취지가 이 썩은 정치의 일번지인 국회의원들의 이 접대 문화를 바꾸고자 하는데 발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옥신각신한 끝에 통과는 했는데 자기네들은 싹 대상에서 제외시켰더군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교회에서는 헌신과 동기와 헌금을 잘못된 동기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는 절대 동기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은 가능하면 무명으로 하지 마세요.
그건 피차 건강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름을 적고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 뭐 하나님 말 하면 되지. 글쎄 이름 적으라니까요. 그것은 피차 영수에 관한 문제도 됩니다. 아 헌금이 제대로 전달이 됐구나 하나 영수의 의미도 있는 걸 놓쳐서는 안 돼요.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을 한번 보십시다. 찾으세요. 저녁 예배 시간에는 자막 없어요. 25절 15장 25절 저 교독을 좀 하죠. 석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자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용보하였습니다. 다같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 헌금이라는 성격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원리와 질서 하나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물질을 나눈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교를 다니다 보면 저도 이제 교회마다 많이 나눠주고 와요. 우리 교회에서 경비를 주시기 때문에 많이 나눠주고 옵니다. 또 따로 우리 팀들이 헌금을 가는 교회마다 해요. 근데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돕는 우리가 갑이고 도움을 받는 그들이 의례 개념으로 나누어서는 그건 헌금의 진정한 의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당신들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나누어지는 행위지만 여기에는 영적인 고백이 함께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건 돕고 나누는 관계가 아니에요. 당신들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럼 또 하나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던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존재가 안 됐던 사람이에요. 그게 고린도서 8장 9절의 고백 아닙니까? 그분이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므로 그 부요가 누구에게 왔어요? 우리에게 생명의 부요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헌금의 행위가 나뉘어지고 흘러가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행위가 우리가 헌금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돕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세련되지 못해서 마치 무슨 불교보다 카톨릭보다 대사회에 대해서 구제해서 덜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실질적인 통계를 보면 우리 기독교만큼 구제를 많이 하는 단체가 없어요.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런데 폼은 다른 종교에서 다 잡고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좀 하나되지 못함과 서툰 면이 있어요. 좋아요. 사회가 어떻게 보는 문제는 두 번째 문제일지라도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구제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 낮은 자들에게 어둠에 덮여 있는 자들에게 나누고 헌금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신앙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헌금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특별히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위치인 헌금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동기요 기초요 정신이 되기를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